황남 정미소. 옛날 명확하니까 쌀 정미하는 쌀을 이렇게 찍어서 나락을, 그러니까 흰 쌀이 되기 전에 그걸 나락이라고 하는데, 나락을 이렇게 기계 같은 데 넣어서 저 펜 벨트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하면 저 밑으로 해서 쌀이 나오죠, 쌀. 그럼 저게 이제 쌀가만이고, 여기는 무기를 다는 저울, 축. 요거는 소가 앞에 이제 쟁기, 쟁기라고, 쟁기. 쟁기. 그리고 요거는 의자. 정리소는 옛날 쌀 방앗간입니다, 방앗간. 떡을 찍어내고 하는 건 아닙니다, 여기. 쌀을 찍어내는 정미가 쌀미자입니다, 쌀미자. 그러니까 쌀을 정제화시키는 그러한 곳. 떡집하고는 틀리죠. 자, 그래서 쌀이 나오기 전에 나락. 나락을 만드는 게 이게 옛날에는 여기 뒤에, 요 뒤에 보면 페달이 있어요, 페달. 페달. 페달을 쭉 밟으면 이게 돌아가요. 돌아가면서 사람이 저 뒤에서 페달을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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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쌀을 일단 나락 알갱이를 만들어내는, 여기가 바로 쌀을 만들어내는 쌀 정미소. 황남 정미소. 1932년에 있었던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 같네요. 이게 바로 시간의 기술 갤러리 황남정미소. 시간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라트 오브 타임 갤러리 황남정미소.